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23일 오늘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81% 하락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2.9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장중 3%를 넘어가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어요. 3.08%까지 하락했었고, 코스피는 2.00%까지 하락했었네요. 정말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락이 더 체감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아시아 주요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증시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중국과 일본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보다 체감이 더잘 되는 하루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뭐그 하락에 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FOMC 금리 인상. 근데 9월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 매파적으로 올해는 쭉 매파적인 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강경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진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충격을 지금 증시가 흡수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러시아가 이제 부분 동원령에 서명을 하면서 30만 예비군 동원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장기화되고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 그리고 뭐, 한계 독급자라고 하면은 시진핑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자, 마감된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예요. 사실상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기 전에 찍었던 저점까지 지금 다 거진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코스피는 아예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뭐큰 차이는 없이 움직이겠죠.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이 기존적인 저점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뭐, 모멘텀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죠. 갖다만 붙인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건 좋은 거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지를 해둬야 되는 거는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 저도 뭐 주식을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장은 증시에 호재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내년이 되고 하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좀 증시에 호재거리를 찾기보다는 악재가 많다라고 여겨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호재에 민감하기보다는 악재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으나 해당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좀 이제 긴축에 대해서 완화하는 발언이나 조금 이제 당근을 던져준다. 원래 연준은 채찍과 당근을 연달아 주기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채찍만 주긴 했지만 당근이 좀 던져진다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반등 요소가 될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지표라던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인터뷰 등 일정을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떤 모멘텀이 좀 될지 모르겠어요. 실적 발표. 그나마 국내 증시의 모멘텀으로서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으면서 어찌 보면 더욱 흔들릴 수도 있는 요소이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수출 비중이랑 코스피가 움직이는 거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이런 지표들 한번 보시면은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사실 무역 수지 자체는 제가 알기로 6개월째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6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수순이다. 이러다 보니까 뭐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다 안전자산 기조가 심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시장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결국 다 엮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다 불안감을 키우는 리스크들인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 한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2년물부터 10년물까지 다 지금 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다 4%를 넘어섰는데 그 와중에 2년물과 3년물은 10년물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단기채가 장기채 금리를 넘어섰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부분이 계속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기채가 장기채를 역전하면은 1년, 2년 안에,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를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간재 수출국이잖아요. 무언가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하고 수출을 하는 걸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국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대비해가지고 GDP 성장률에서 수출 비율을 볼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평균이 한 GDP에서 수출 비중이 25%라고 잡으면 한국은 거진 절반 가까이 돼요. 50%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수출이 꺾이다 보니까 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더 하락의 폭이 클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이래요. 네,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특징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일단 푸른저축은행, 뭐 제주은행, 아무래도 한국도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좀 시사되고 있어요. 미국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면서 한국도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소형 은행주들 강세를 보였고, 뭐 금강철강, 문배철강, 뭐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내용과,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 우려되면서, 대두되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